S 브랜드입니다. 현재 전 세계 약 100개국에 5천여 개 호텔을 가진 세계적인 호텔 체인 아이사에서 운영 중인 서울 삼성동의 아이호텔 클럽층 객실 이상의 룸에는 바로 이 브랜드의 차가 무료로 딱 놓여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20, 30대 호캉스족들 사이에서 아 역시 이 호텔 뭘 좀 아는 호텔이야 라면서 극찬을 받고 있다는 거죠. 이렇게 티에 대해 뭘 좀 아는 젊은이들이 유독 이 브랜드에 환호하는 이유. 일단 이 브랜드를 만든 분이 스티븐 스미스라는 분인데요. 이분은 차에 대한 장인 정신, 특유 실험 정신 때문에 전 세계 티 시장에서 티 업계에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. 이 미국의 최고의 차 전문가로 꼽히는 제임스 노우드 프렛이 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. 라면서 극찬한 분인 거죠. 여러분이 한 번쯤 별다방에서 보셨거나 드셔보셨을 티 브랜드 타조. 그걸 만든 거죠. 아, 잠깐만. 네. 타조가 네. 티 종류가 아니라 브랜드였어요? 네, 브랜드입니다. 저 많이 보셨을 텐데요. 네. 그걸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. 누나 그렇구나. 네. 몰라뵀네. 이 S 브랜드는요, 이 스티븐 스미스가 세 번째로 만든 티 브랜드로요. 이곳의 모든 차는 스티븐 스미스가 직접 계약을 맺은 세계 곳곳의 다원에서 구매한 찻잎으로 만들어집니다. 이 찻잎을 사람이 직접 일일이 분류 작업을 하는 건 물론 그날 블렌딩한 찻잎은 그날 제품 포장까지 완료하는 게 이 회사의 원칙이라고 하고요. 또한 이 브랜드는 특별히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티백을 사용해서 더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투과성도 좋아서 티가 더 잘 우러난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애정하는 두 종류의 차를 살짝 보여드리면요. 붉은 히비스커스에 분홍 장미꽃잎과 엘더플라워 그리고 생강등을 블렌딩해 마치 한 잔의 와인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차. 방향제로 쓰고 싶을 만큼 향이 너무 좋아요. 첫맛은 새콤달콤한데 끝맛은 생강 때문에 알싸한 맛이 나서 너무 매력적이에요. 라면서 이 차만의 향과 맛에 감탄하는 분들이 많고요. 또 이집트산 골든 카모마일과 남아프리카 루이보스의 장미꽃잎, 린덴꽃, 그리고 민트향 폴폴 풍기는 허브, 희솝까지 더해져서 어여쁜 비주얼에 부드럽게 코를 자극하는 향기, 깊고 풍부한 맛까지. 힘들고 지친 날 저는 이 차로 힐링해요. 라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티로 꼽는 이 차. 아이호텔에서 처음 이 차를 만난 후 그 향과 맛을 잊지 못해 검색에 돌입. 이 차와의 인연을 집에서까지 이어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 올가을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호텔에서의 힐링 집에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